시큰 일곱 이로다 한 여름으로 설설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영동곡감축제 개막식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장례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대 화면으로 보이는 국기를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앉은 채로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하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 영동곡감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선언이 있겠습니다. 개막선언은 영동곡감연합회 이창훈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동군 곡감생산자연합회장 이창훈입니다. 강골 명품 곡감의 고장 영동군을 방문해 주신 예빈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고 좋은 추억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 영동곡감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자랑인 곡감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축제 2024 영동곡감축제의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다음은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국민, 살만하는 영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죠. 정영철 영동군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영철 영동군수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우리 영동의 과일은 참 우리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과일의 고장입니다. 영동 꽃값도 예로부터 맛좋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정평으로 오늘날 전국적인 명품 꽃값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로 수출되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홍콩, 베트남,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에 많은 양의 이렇게 꽃감이 수출 또한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고장 영동이 과일의 성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영동을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우리 군민들이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동 군민 모두가 이심동체로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제1의 명품 꽃감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동 꽃감축제 한마당 장치에 함께하신 군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 감골 농민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꽃감 판매부서에서 청정 햇살 자연바람이 만든 최상급의 명품 꽃감 시식도 해보시고 적극적인 홍보와 구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꽃감축제는 영동의 중심지 영동천 하상주차장에서 국민과 관광객 모두가 한테 어우러져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축제의 주인공입니다. 소중한 추억을 만들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값진 연세에 함께하는 국민, 살맛나는 영동에 뜻하는 모든 소망 다 이루시기를 바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이 충만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값진 연세에 영동에서 좋은 추억 많이 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영철 영동 교수님께서 환영사를 통해서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두팔 벌려 맞이해 주셨는데요. 환영사로 함께 해주신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 사이에 대한민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 며칠 전에 조선일보 한면을 장식한 대한민국 가운데 충청북도만이 출산율이 1.5% 증가했고 다른 도와 시가 무려 7% 정도가 감소했다는 신문기사가 나고 난 뒤에 각 지방자치체가 저출산 전쟁을 선포하고 어제는 양당 지도부가 저출산 정책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충북 도민들께서 지난 1년 동안 아이를 가장 많이 낳고 기르는 충청북도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심천초등학교 근처에 충청북도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낳은 다둥이 가족을 방문하다가 이 자리에 좀 늦었습니다. 무려 9명을 낳은 다둥이 가족이 이곳 영동에 있기 때문에 영동이 충청북도의 중심에 서 있다, 인구 증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충청북도입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중심에 영동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충청북도의 중심이 영동인가? 그것은 영남과 호남과 충청이 만나는 삼도봉이 있는 곳이 이곳 영동이기 때문에 과거의 이순신 장군이 삼도 통제 절도자를 한 것도 영남과 호남과 충청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삼동이 있는 영남과 충청과 호남의 중심인 영동이 충청북도의 중심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민주지산의 바로 그런 삼도봉의 중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영동이 그동안 여러가지 점에서 충청북도의 변방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에 여기 있는 박덕흠 의원을 포함한 정성철 군수님과 의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영동에서 진천으로 영동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그런 고속도로를 내기로 민자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영동에서 청주까지 40분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앞으로 7년 당기게 되면 5년 이내에 영동에서 청주까지 40분 시대를 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동이 충청북도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과 저는 이곳 청주공항에서 김천까지
철도를 연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부선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 철도 교통은 물론이고 고속도로에 있어서도 영동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일의 천국, 국악의 고장, 와인의 천국인 이곳 영동은 충청북도에서도 가장 많은 혜택과 그런 자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도민들께서 단결하시고 충청북도가 지원해서 영동이야말로 충청북도에서 귀농귀촌을 가장 많이 하고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며 그리고 도민들의 수익이 가장 좋은 행복한 그리고 아름다운 영동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을 축제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곶감 축제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의 감의 생산의 70%를 이곳에서 생산하고 이 맛있고 단 곶감을 900억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영동에서 내년에는 1000억 이상, 1500억 이상의 감을 생산해 주시고 곶감을 생산해서 충청북도 경제를 이끌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곶감 축제를 전통시장이 있는 이곳에서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영동이 곶감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영동의 발전과 경기가 회복되고 민생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024 영동 곶감 축제를 찾아주신 내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군의장 이승주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영동 곶감 연합회원을 비롯한 지역 농가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정성으로 맛 좋고 품질 좋은 최고의 곶감을 생산해 왔습니다. 특히 청정지역인 이곳 영동에서 수확한 감으로 곶감을 생산하고 전국의 고객을 맞이하기까지 부지런하고 착한 농심이 함축되어 품격 있는 명품 곶감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 곶감 축제를 계기로 지역경제도 살리고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어 영동이 감의 고장이라는 명성과 이상이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되길 기원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맛있는 영동 곶감 드시고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거운 추억 듬뿍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룡해인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님의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 다음은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장이신 박덕훈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영동군민 여러분 그리고 내기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네. 떡금떡금 박덕흠 인사드립니다. 아, 이런 날씨에 축사가 길어지면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죠.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죠. 저는 우리 영동군 곶감 최고로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동군 곶감 하면 최고 이렇게 크게 외쳐주세요. 알으시죠? 연습 안 해도 되죠? 예. 영동 곶감 최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고 임팩트 있는 축사 감사드립니다. 아, 박덕훈 국회의원님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외에도 참석하신 분들 모시고 저희가 소중한 말씀 들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모시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은
2024년 곡감축제의 성공과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성공 개최를 함께 기원하는 개막 퍼포먼스를 진행하겠습니다. 개막 퍼포먼스에 참석해주실 정영철 영동군수님,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님, 이창훈 영동곡감연합회장님, 김영한 충청북도지사님, 박덕근 국회의원님, 홍만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장님, 황규철 옥천군수님, 안남호 보훈부군수님, 서재영 무주부군수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앞서서 또 인사 말씀하신 분들 외에 함께하시는 네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잠시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새해 덕담 듣고 예, 떡케이크 등 이루어지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때 계시는 김국기 의원님부터 마이크를 좀 예, 넘겨받으시고요. 예, 간단한 새해 덕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하지 않으신 내빈들에 한해서 덕담 부탁드립니다. 영동 국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옆으로 마이크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부군수 서재영입니다. 감골에서 대박 나세요. 네, 우리 영동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도 풍년농사 지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동 꽃감 주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해 덕담까지 들었는데요. 개방 퍼포먼스는 새해를 축하하는 의미와 함께 영동 곡감축제의 시작과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대형 떡케이크들을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영동 곡감축제의 성공과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퍼포먼스 함께 해주신 네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2024 영동 곡감축제 개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네빈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